안녕하세요. 영화 간신에서 간신 임승재 역을 맡은 주준입니다. 단 하루에 천년의 쾌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나이다. 왕인 윤과 어릴 때부터 친구이기도 하고 최측근이어서 옆에서 간언을 일삼는데요. 세용사라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. 팔도에 있는 미녀들을 색출해서 왕에게 갖다 바치는 역할인데요. 왕을 주무르고 자신이 다 왕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믿는 그럴 만한 지략과 매력과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 주준이랑 내가 만났을 때 또 신선한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. 인두껍에 가려진 송곳니가 어디를 향하는지 모른다면 그 송곳니를 내밀 수 없게 하면 되지요. 연산군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 드라마틱하고 한번 평생 꼭 해봤으면 하는 캐릭터였어요. 내 조정에 충신은 없어. 충견만 있을 뿐. 조선시대 최악의 왕이고 최고의 폭군이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던 다른 영화에서 볼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 이 오묘한 매력이란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. 실제 용이 엄청난 예술가로서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는데 너무 선을 넘었기 때문에 풍류를 즐겼던 왕으로 남지 못하고 관계의 왕으로 남게 됐었는데 아 김강우가 아니면 저 역할을 누가 했을 수 있을까? 김강우 인생의 최고의 연기? 네 너희들에게 놀이터를 보여주마! 우리가 키우는 건 괴물이다. 가랑이만 간질간질 잘 긁어주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힘과 재물을 쏟아내는 그런 괴물! 그걸 멈추는 순간 우린 그 괴물한테 잡아먹히게 될 것이야! 임상욱 역할을 맡은 천호진 선생님은 좀 더 전형성을 갖춘 간신의 이미지를 맡게 해주시고 망극하옵니다, 전하. 도발적이고 입체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베개 머리 위에 눈물, 디딤돌 위에 빗물, 창문 하나 건너두고 밤새도록 방울 지니 귀엽고 하얀 적삼이 뒤늦게 물들었네. 성한산해라면 내 기침 아프게 둘둘 말아 오늘 쏙 뺄 자신 있사옵니다. 당대 잔로수처럼 천한 신분이지만 왕의 눈에 들어서 엄청난 권력을 잡았고 그런 권력을 쫓던 불나방을 대표하는 인물로 설중매라는 인물을 삼았고 이유영이라는 배우를 처음에 만나서 하게 됐을 때 유레카! 그랬어요. 임금을 곁에서 모실 자신이 있느냐.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러가지고 모든 신이 장녹수에게 마치 쏠려서 태풍처럼 흐를 때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에 어떤 장녹수가 가능했을까? 궁계일학이라구나! 궁에서 보자꾸나? 예, 전하. 항상 실록이라는 게 왕의 시점으로 왕을 둘러싼 이야기만 있으니까 간신 시점으로 영화를 좀 보면 이제껏 봐왔던 연산군하고 느낌도 다르고 그 영화에 반영된 시대의 느낌이 지금 시대에 또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.